술자리에서는 서로 먹이지 말고 지부지치합시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요? 이게 마지막 기어라서 마지막 기어라서 좋아서 네. 깜짝 놀랐네 이 사람아. 지부 뭐 하자고요? 지부지쳐? 네. 지부지쳐가 뭐예요? 아 뭔지 모르세요? 네. 지가 부어서 지가 처먹어라? 어 그거구나. 그러네. 어 좋네.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가 마시면 자작을 하게 되면 그렇죠. 과음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이게 하면 그렇죠. 권하고 야 왜 너 한 마셔 이러고 이러면 이제 지부지쳐 꼴라 되는 거죠. 어, 그렇죠. 네. 우리는 오늘 어떻게 먹을 겁니까? 우리 오늘 이제 술 먹으러 가잖아요. 전 가끔씩 네. 이거 좋아해요. 그 특히 사람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각일병 자기가 들고 놓고 자작에 따라 먹는 거. 네. 어. 그냥 다 마시면 또 하나 시키고. 그렇죠. 굉장히 깔끔하죠 그게. 그렇죠. 어. 그냥 안 마시고 싶으면 그냥 옆에 두고 그렇죠. 놔두고 그냥. 어, 그냥 자기 거 자기 따라 먹으면서 그냥 그렇죠. 짠 하고 싶을 때 짠만 하고 그냥. 그렇죠. 네, 알아서. 짠은 같이 하고 부는 자기가 알아서. 어. 사실 이렇게 마시니까 좀 정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것도 있어요. 애초에 자기 앞에 병을 하나씩 놓고 그걸로 따라줘. 그럼 먹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어 비었네? 또 비었네? 이러면서. 그건 그렇긴 한데 정 그러니까 정이 없다고 하시니까. 어, 그렇죠. 그러네요. 약간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그렇게 마시면 네. 자기가 얼마나 마시는지 알아요. 아,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먹을 거예요? 일단 각일병씩 먼저 아, 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기 앞에 놓고 잘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사람 황명음 짓든죠. 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 네. 하셨죠? 네, 확정까지 네. 했습니다. 아, 예. 확정일자 받으시고 네. 네, 전입신고 하시고 서울 사람 다 됐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무슨 양천군가? 아니요, 강서. 강서구죠, 강서구. 네, 강서구. 네. 그렇군요. 네, 강서예요. 네, 강서. 어 몰랐는데 저희 집에서 10분만 가니까 강서 수산시장이 있더라고요. 어 수산시장이 있어요? 네, 바로 강서에? 옆에. 어 그렇구나. 네. 그리고 수산시장에서 5분도 채 안 걸려서 김포공항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15분 만에 김포공항 갈 수 있습니다. 어 훌륭하네요. 훌륭합니다. 막 제주도 막 계속 가겠네. 아, 더 대단한 거 뭔지 아세요? 뭔데요? 10년 만에 김포에서 대구까지 가는 비행기가 뚫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구 갈 때 지금 25,000원. 우와. 네. 완전 KTX가 43,000원. 오 대박. 그럼 대박이죠. 비행기 타고 가지. 네. 김포공항 완전 네. 가까운데. 바로 앞이니까. 그렇죠. 대구 잘 안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갈 일이 없잖아. 자 진행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대구를 버리고 왔더니 대구 가기가 좋아. 대구 가기가 좋아졌어요. 네. 대구 가기가 좋아졌어. 알겠습니다. 그 막 하여튼 진짜 그래요. 저도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기가 좋아지면 거의 갈 일이 없어 이제. 어, 맞아요. 어, 옛날에 살던 데가 뭐 뚫리고 못 뚫리고 야 가기 진짜 좋아졌다 이런데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어,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슈프림 아방가르드 허밍버드 해볼 건데요. 지난 네. 시간이 이제 로즈우드 허밍버드였는데 그게 이제 바디만 로즈우드였고 그렇죠. 나머지 분들 뭐 리치라이트 사용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저 전체적으로 로즈우드를 좀 발랐어요. 네. 그래서 120만 원 정도가 가격이 상승해서 근데 물론 이제 저기 그 그걸로 보면은 할인 전 가격으로 보면은 뭐 둘 다 뭐 엄청나긴 합니다만 얘가 509만 원이거든요. 내리면 비싸다 이것도. 비싸지 완전. 407만 2천 원 내린 게. 20% 할인이 된 가격이네요. 20%. 거의 100만 원 떨어졌구나. 네네 네. 20% 딱 할인을 해줬네요. 어, Made in USA 103cm 전장에 101mm 두께 그리고 75mm 12플러 뒷줄을 가지고 있고요. 스퀘어 숄더 컷어웨이에 시트카 스프루스 탑 로즈우드 바디 그리고 마호가니 어드밴스드 리스판스 넥 그리고 지판이 로즈우드입니다. 밝죠? 네 밝은 로즈우드 사용해 있어요. 저기 브릿지 쪽에도 로즈우드가 사용되어 있는데 결이 아주 환하게 보일 정도로 밝은 로즈우드. 되게 고급스러워요 근데. 네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저기가 리치라이트냐 로즈우드냐는 진짜 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네. 나네요. 그리고 어 그로브로 오토매틱 머신 헤드 사용하고 있고요. 골드입니다. 이것도, 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이랑 다르죠. 미니 그로브였는데 이게 그로브로 오토매틱 골드로 바뀌었고요. 너트너비 1.725인치 43.8mm 그리고 터스켄 너트고요. 지판 공기는 406mm 16인치 반지름 동일합니다. 프렛 20 스탠더드 프렛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픽업이 에랄백스 세션 픽업인데 우리가 이거 처음 보는 픽업이거든요. 네. 이게 에랄백스 세션 VTC인데 예 그러니까 VTC에서 우리가 항상 한 급 올리면은 앤썸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 아하.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VTC의 좀 더 좋은 고급형. 예. 네.
세션 VTC, 그 다음이 앤썸.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격은 약 한 30만 원 정도 선에서 전후로 이렇게 가격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는 점 똑같고요. 그리고 외관상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이쪽에 일단 헤드에서부터 보면은 네. 중간 자개 없었죠. 네. 네 중간 자개 생겼고요. 여기 요거. 네. 요거 트러스로드 커버에 좀 고급스럽게 그렇죠. 이것도 로즈우드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네. 로즈우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인딩이 바인딩. 전체적으로 싹 바인딩이 들어가 있고요. 싹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인레이 중간에 자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아니구나. 골드바 같은 게 하나 약간 둘 다 자개인데 다른 자개야. 네, 자개가. 다른 자개로 이렇게 약간 조금 더 디테일에 신경 썼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로젯이 로젯이 좀 더 커졌어요. 네, 이게 좀 이게 자개 양이 좀 많아. 자개 좀 많이 썼어. 자개 자개 조금 썼다. 네, 뭐. 자개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그거 말고는 로즈우드 색이 좀 밝다는 뒤에, 거. 뒤에가 네 보이시나요? 오 이쁘죠. 야 그거 없구나 중간에. 나 고급. 나 고급. 그렇죠. 이게 되게 엄청 디테일하네요 문양이. 되게 디테일하다. 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활 모양인 것 같아요. 네, 네, 활 모양. 이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쁘네요. 해서 전체적으로 나 고급이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약간 스펙 업은 한 60만 원 어치. 나머지 60만 원 이제 디자인 값.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임이 분명 훨씬 많이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손이 많이 갔겠지.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또 사운드가 더 좋아지면 뭐 인정. 네, 네, 네. 자 그러면 무게를 마지막 시간인데요 3대2죠 네 3대2입니다 제가 그냥 이기면은 2월 제가 퍼펙으로 이기면 자, 제가 이기게 됩니다 꿈꾸고 계시나요? 예, 예. 무지개를 찾아 예. 무게 몇 대면? 10? 10이나 나간다고? 05밖에 안 나간다고? 아 아까워 야, 야 진짜로 이길 뻔했다 야 잠깐만 10 돼 있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니네요 없어요 야, 2월 됐습니다. 아, 아깝다. 1, 1 할 걸. 어, 아! 대박. 진짜. 나, 아, 10g 또 두 번 했네. 아이씨. 야, 한 4배 판으로 이길 뻔. 아쉽다. 어쨌든 2월. 아쉽네요. 못 이긴 걸로. 자, 그렇습니다. 막판. 아, 네, 막판 뒤집기로. 동점.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뭔데? 좋은데? 되게 좋은데요? 엄청 좋은데. 완전 좋은데? 얘가 원래 깁슨이 이렇게 피치가 좋았나? 그러게요. 원래 안, 약간 좀 막무가내인데. 좋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엉망진창인 기타들만 봤나? 그러니까 우리 잘못 봤나? 진짜 막무가내 기타들이 약간 이미지를 완전 또 세탁 장난 아니야? 허밍버드만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좋네요, 사. 좋아요. 근데 120만 원 오른 걸로 약간 도끼를 품고 있었거든요, 지금. 나도. 근데 까야지. 아, 근데 사운드가 좋네, 더. 여기서 고민해봐야 될 건 이게 120만 원 친가? 120만 원 어친가? 그거는 확실히 그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피어 꺼봐야 알아요. 네, 맞아요. 왜냐, 피어 바뀌었거든. 아 맞아 맞아 픽업이 바뀌었지 맞아 에라 세션 VTC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졌을지 지난 시간에 진짜 괜찮았거든요 이거 약간 좀 열리게 치는 센스트로커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좋죠. 좋아요. 네, 충분히 좋은 밸런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중립으로 앰프 안 만졌고요. 네, 앰프 안 만졌어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볼륨 좀만 더 키울게요. 이게 뭐랄까 퀄리티가 분명 괜찮기는 한데 좀 글루미한 느낌 들어요. 맞아요. 살짝 우울한 사운드가 그게 나네요. 한번 들어봐요. 이 사운드가 훨씬 더 이쁠 거예요. 얘는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용도가 다릅니다. 기타가 물론 퀄리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감성이 둘이 완전 다르네요. 달라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20만원어치는 조금 모자란다.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약간 베이스 많지 않나요? 이거? 네, 많아요. 조금 그 글루미한 사운드가 사실 뭐 많은 밑단에도 영향이 있고 하이는 분명히 세게 치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쟤는 세게 안 쳐도 하이가 잘 나왔었는데 맞아요. 얘는 좀 세게 쳐야 아 하이 있구나 충분히 있구나라는 느낌. 네 맞아요. 용도가 완전 다릅니다. 반응성 충분히 나오고 나오긴 나오는데 배음도 많고 충분해요. 근데 감성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280만원에 제가 진짜 잘 빠진 거구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얘는 뭐 디자인적으로 충분히 뭐 어쨌든 가격이 올라간 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거 이상의 값어치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죠. 확실히. 한 60만 원치. 네. 한 60만 원치. 한 이게 60만 원치. 400만 원 말고 이게 280에서 뛰었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한 350 정도면은 맞아. 350에서 380까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네네. 400은 아니다. 400은 아닌 것 같아요. 400은 조금. 300. 우리가 있지 않나. 350 정도? 350? 그렇습니다. 350 정도였으면 오 적절한 가격과 괜찮은 것 같아 업그레이드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성향 자체가 저쪽이 더 범용성이라든가 활용도가 더 맞아요. 높을 사운드예요.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네, 요거 우리 핑거 한번 더 핑거 다 들어봤고 이제 저, 들어봤나요? 저기, 핑거 우리가 감성처럼 맞아 들어봤죠. 맞아. 네. 그랬어요. 요거 제가 집에 가고 싶어갖고 그러죠 지금. 배가 고파갖고 네, 아 빨리 가서 가결병 해야겠다.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안젤리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젤리나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안젤리나. 어, 그러니까 안젤리나 같은 사운드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감성 약간, 터지는 어, 네, 약간 이렇게 편안한 사운드. 어, 안정하고. 네, 그런. 좋네요. 그 뭔가 약간 안젤리나를 저걸로 이렇게 연주를 했으면 물론 저것도 되게 좋은데 네네. 안젤리나를 얘로 연주함으로써 약간 짠한 감성이 조금 더 생기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성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소리 좋네요. 어,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허밍보드에 약간의 우울함을 더했기 때문에 네. 까마귀 날잡이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렇게 비싼 옷 입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멋지답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길다. 네. 좋네요. 약간 그런 느낌 좀 들어서 고급화를 시키려고 무리해서 스펙업을 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엄청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네. 그렇습니다. 기대 싫어하죠. 좋아하진 않아 사실. 허밍보드를 인정하는 거지. 네. 허밍보드는 인정, 않아. 인정. 네. 네. 그렇습니다. 어, 허밍보드도 그 딱 적절한 또 가격대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깁슨 사실 깁슨에 뭐 어처구니 없는 600만 원짜리 기타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 맞아요. 이 4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쟤 때문에 지금 뭔가 가성비가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이 깁슨 전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성비 떨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가성비 진짜 말도 안 되는 기타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기타들 너무 많은 브랜드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18년에도 허밍버드의 퀄리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네. 오늘 어, 깁슨 허밍버드 시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타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